쉬는 날이라서 양양에 뭐 새로 생긴 파크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당일치기로 양양 가자. 피곤하다, 피곤해. 잠이 안 깼어. 여기 짙게 살 때 반자율주의 아무것도 안 해. 운전 불안하냐 이거. 나 성유비 종성아 오늘 휩 리바인드 보여준. 제가요? 새로 생긴 파크에서. 근데 그 하프가 약간 면이 누워있는 것 같던데. 웨이브가? 기원이 네. 영상 보니까 센건 괜찮은 것 같아. 큰건 안 세. 미니 하프인데 약간 보드 타기 좋게 좀 누워져 있는 것 같아. 망했구만 거기. 몰라, 일단 가봐야지. 거기 갈라고. 아, 근데 어제 비가 왔었어가지고 젖을 수 텐데. 거기 걸레랑 그런 거 다 있을 거야. 아 그래? 닦아서 네. 타면 되지. 왜요? 여기 다 말랐으니까. 날씨는 대충 보고서 왔지. 오히려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뭐 누가 만든 거야? 시에서 만든 것 같아요. 시에서? 네. 최종 하수 처리장.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네. 근데 거기 뭐 보호장구 뭐 이런 거 관리는 없어? 아, 아니야. 그런 건 아예 없고 입장료도 네. 없고 네, 그냥. 오케이. 서핑 연습 공 파크? 연습 공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좀 좋아. 여기도 맛있고 타이? 한식 좋아하시면은 저쪽 오른쪽으로 가서 골목에 해변밥집이라고 있어요. 해변밥집? 네, 거기 맛있어요. 해변밥집 가자. 조심히 타세요. 응.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 고마워. 고기 큰 거 들어갔는데? 거기 반경 5km 내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 옥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밑에.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변이 그냥 논이야. 개꿀이다. 그러니까 사들고 가야 돼. 날씨가요. 짱. 날씨가 이런 게 딱 좋지, 그지? 아, 어둡지 않은데 흐려서 맞아요. 쨍하지 않아? 다 다리. 다리. 저려가지고 못 걸어지. 신발 신으려고. 힘 줬어? 순간. 아, 찌릿. 예. 야, 파워에이드 1.5L 1,500원? 오케이. 왜 이렇게 싸? 1.5L 맞아? 2L 아니야? 1.5L. 어? 야 이거 진짜 싼 거야 이거? 그니까요. 야 이거 집에 사갖고 가고 가는데? 아니 이거 어? 안 받은 천원이야.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우리 동네 마트가 제일 싼데 2,100원인데. 어 말이 안 돼. 야 이거 미쳤어? 이거 다 털어가야 되는데? 1,500원! 1,500원! 하나 더 꺼내봐. 어 세 개 그냥 사. 어차피 안 먹어도 나중에 또 먹으면 돼. 편의점에서 3,000원. 그러니까 코 있는 거 먹어야 돼. 다 이제? 어. 준호가 좋아하는? 빡빡. 저기 차봐. 저기서 꺼 먹어도 돼. 오. 아까 저기 왜지? 아 여기구나. 양양 하수 쪽 마을 처리장. 여기네. 어 여기다. 아. 와 도착. 입구가 있네요. 그러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양양에 있는 파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무슨 수질 환경 관리 사업소 같은 데인데, 여기 주차장 옆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와우! 자, 여기 양양 파크에 왔는데요. 여기 입구에 딱 바로 보이는 게 하프가 딱 보이네요. 근데 아직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탈순호는 있지만 뭔가 아직 완공이 덜 된. 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네, 하판을 아직 여기 다 못 댔고 여기 위에도 네, 랜딩면 아무것도 없고 저 위에도 그냥 임시로 판 달아놓은 것 같고 저기 위에 보니까 헬멧이랑 보호장구가 저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강습 시설? 대여 시설 이런 것도 할 것 같은가 봐요. 여기 그래피티만 이렇게 좀 쭉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 원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 이렇게 드러냈어요. 근데 요게 파도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미니 하프 느낌으로 쑥쑥 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부지 자체 이 땅 넓이 자체는 건물 옥상에 있는데 되게 넓습니다. 지금 평촌파크 기준으로 평촌파크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미니 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플랫면이 되게 넓고 초보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예, 코핑 있는 면이 아직 예, 다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고 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면은 그냥 탈 수 있는데 플랫면이 예, 아직 다 안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전문 업체에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보면 상태를 보면 뭐 여기 양양 아무튼 서핑 성지니까 여기 서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뭐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웨이브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뱅크처럼 약간 누워져 있는 예, 알이 없죠. 이렇게 알이 많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만만하게. 그리고 뒤에 아직 펜스도 공사가 안 끝났고 예, 뒤쪽도 그냥 뻥뻥 다 뚫려 있고 예, 이런 상태네요. 탈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놀러 왔는데 예, 그냥 탈 수는 있지만 사실 딱 상태를 봤을 때는 아직 공사 중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언제 뭐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그래피티는 되게 화려하게 되게 잘 해놨어요. 이쁘게. 그래서 양양 여기는 보드파크라고 돼 있는데 저 컨테이너 건물을 봤을 때는 관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또 다시 정식으로 개장이 되면 여기 와서 아니면 여기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용 가능한지 예, 또 소식을 올릴게요. 아무튼 여기 속초나 양양, 강릉 1시간 내로 올 수 있는 이런 넓은 파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보드 말고 다른 종목도 같이 탈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먹었어. 빅파이 간식 배부르지? 네. 잘 먹었네. 우리 먹은 거 다 치웠잖아, 그지? 여기다가 다 버리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파크에서 보면 쓰레기 통 있는데도 버리지 않는 애들. 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러는지. 오늘 그 파크는 아직 미완성인 관계로 다음에 아마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되면 뭐 제대로 탈 수 있는지 연락처 알아냈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네, 다음에 탈 수 있으면 다시 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